1월생은 부딪히지 말고 피해야 돼요. 미우새가 사랑받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왕관을 쓸 수도 있는데. 이제 2021년에 또 대박나는 띠 탑3. 네. 제가 뽑은 거는 토끼띠하고 개띠하고 돼지띠요. 내년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 더 뛰어나게 돼요.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보다 이 그 전반적인 다는 아니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그 기운 자체는 어떤 위험 상황에 닥쳐왔을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거 아닌가? 좋은 거죠. 굉장히 초기 발달하게 돼요. 아... 네, 내가 뽑은 게 1월생은 부딪히지 말고 네. 피해야 돼요. 다는 아니니까. 아... 네, 토끼띠 중에서도 탑3를 하더라도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난관에 극복해서 딱 들을 때가 있어요. 네. 그럴 때는 슬기롭게 살짝 뒷걸음질 치면서 살짝 피해 나가야 돼. 근데 괜찮은 생활이 5월생. 네. 뺏기지도 빼앗지도 않고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잘 챙기고 잘 감싸는.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토끼띠가 그래도 내년에 꽤 괜찮게 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.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통하시는 분들,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여튼 내년은 괜찮아요. 토끼띠가. 개띠는 미우새가 사랑받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동안 미운 털이 박혔다 어쨌든 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왕관을 쓸 수도 있는데. 왕관이라고 하면 되게 상승할 거예요. 기운이 승진이든 아니면 영업이든 사업이든 유통이든 아니면 학업에서도 그 기운 내년에 오는 기운은 그 해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그 해하고 잘 맞아서 상승폭이 다른 그 띠들보다는 조금 올라간다고 보여져요. 예, 네, 괜찮아요. 이게 새롭게 시작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도 좀 잘 될 수 있을. 어렵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. 예, 예. 뭐 바로 새롭게 사업 시작했다고 확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인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한 시간이다라고 할 정도로. 개띠분들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. 제가 뽑은 거는 그랬어요. 그런데 그거는 있다. 너무 이제 잘 나가다 보면 자만심에 빠질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꾸 그러는 것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좀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잘낸 체는 안 하는 게 좋겠다. 뭐 이런 거. 그렇죠. 겸손하자. 겸손하자. 돼지띠. 올해도 돼지띠가 꽤 괜찮아요. 물론 이 돼지띠는 극명해요. 극과 극. 다 나눠졌어요. 내년에는 좀 전반적으로 또 내년에도 돼지띠가 꽤 괜찮게 흘러요. 내년에도 괜찮게 흐르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자꾸 들어오게 될 거예요. 또 이동수도 보이고. 직장을 좀 새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새로운 직장에서 또 꽤 자신만의 그런 영역이 딱 구축이 될 거고 자리를 잘 잡는 거죠. 그래서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. 주변 상황을 봤을 때도 이 돼지띠들은 일단 신봄은 타고 태어났거든요. 대부분 돼지띠들이 그 해에 따라서 좀 심해질 수는 있어요. 근데 올해도 이게 좀 크게 갈리기는 하는데 내년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내년도. 2021년 신축년에 대박나는 토끼띠 돼지띠 5월이었어요. 네.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축하한다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축하까지는 원하지만 열심히 살면은 복은 다 오니까 네. 네,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